가장 먼저 모리 히나코와 야요이 미즈키의 신작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페셜 작품으로 산타 복장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평범한 여배우 두 명이 나오는 작품이라 영상에서 뺄까했지만 그래도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이기에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할 것도 없는데 산타 특집 영상이나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타노 미나의 신작입니다. 잘나가는 직장상사 역할로 후배 직원과 출장을 가서 한방을 쓴다는 작품입니다. 출장 NTR 시리즈이면서 술에 취해 급발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초반에 안경을 보고 아무리 키타노 미나라도 안경을 아니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플레이 도중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경 외에도 속옷이나 스타킹 그리고 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활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해주는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후타바 에마의 신작입니다. 남편과 새로운 사업인 게스트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곳에서 노인네들에게 매차쿠차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후타바 에마는 역시 당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기본이 3대1이며 1대 다수의 전투가 기본인 신작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나 노인네들이기에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타바 에마답게 당하는 연기를 제대로 잘 살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야마 아이의 신작입니다. 작품 설명이 있지만 그냥 데이트물 같은 작품입니다. 속옷과 의상을 잘 활용했고 마지막에는 2대1로 마무리하는 작품입니다. 보면서 역시 사야마 아이구나 싶었던 신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야마 아이가 가진 농염함을 그대로 잘 보여준 작품이며 드라마 작품을 주로 찍다가 오랜만에 보는 기획설정물이라 그런지 조금 더 신선하고 역시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마미 츠바사의 신작입니다. 사고를 치고 시골로 내려온 프로야구 선수, 근처에 사는 유부녀 츠바사와 재회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시골 여름 시리즈 같은 작품입니다. 역시 아마미 츠바사의 시골 여름 시리즈는 아이디어 포켓 시절부터 실망시켜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틀타가 제가 프로야구 선수라는 어이없는 설정이지만 남자 배우 미스캐스팅을 제외하고도 여름 시리즈 특유의 느낌을 아마미 츠바사가 너무나도 잘 살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줄리아의 신작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줄리아에게는 특이한 성벽이 있었다는 작품입니다. 그건 바로 비오는 밤이면 미쳐 날뛴다는 내용인데 평범한 편의점 작품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신작이었습니다. 줄리아의 노화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마지막 어두운 편의점에서 하는 전투신이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츠키 에나의 신작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장르일 텐데 작품 설명으로 뭔지 다들 이미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츠키 에나도 설마 이 세계에 발을 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해금작이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신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츠키 에나의 해금을 보니 문득 데뷔 초 팔레노에서의 고급진 모습을 보여줬던 신인 때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다음은 나나세 미시로의 신작입니다. 이번이 데뷔 후 세 번째 작품이며 중년 아저씨들과의 데이트하는 작품입니다. 데뷔 세 번째인데 그냥 플레이물이나 찍지 왜 갑자기 이 작품을 하는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나나세 미시로는 참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여운 게 다입니다. 통통하고 일자인 모습을 보니 귀엽긴 하지만 저의 주니어는 도저히 반응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나사와 미아의 신작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하는 여동생을 나만의 메이드로 만든다는 작품입니다. 1인칭 작품이며 나나사와 미아의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메이드가 아니라 메이드로 만드는 과정을 1인칭으로 생각보다 잘 살렸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메이드물이나 1인칭을 좋아하지 않고 나나사와 미아에게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난해한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나카야마 후미카의 신작입니다. 친구 부부의 제안으로 부부 교환을 한다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시리즈인데 이 작품도 드라마 작품인 줄 알았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데이트물에 가까웠습니다. 연기를 생각보다 잘하기 때문에 재미를 잘 살릴 것 같았지만 그냥 너무나 무난하고 평범했습니다. 원래 나카야마 후키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딱히 아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오이 이부키의 신작입니다. 우연히 만난 업소 여자를 보고 반해서 24시간 지명한다는 작품입니다. 처음에만 업소물처럼 진행되는데 1인칭 작품인데 왜 남자 목소리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인칭 작품인데 촬영을 조금 이상하게 한 건지 너무 얼굴에만 집중한 느낌이라 얼굴만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오이 이부키의 복근은 여전했습니다. 들어간 재료에 비해 완성된 요리가 아쉽다라는 커뮤니티의 한 줄평이 이 작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사키 나나의 신작입니다. 옆집 쓰레기방 아저씨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미사키 나나가 앞으로 몇 작품이나 더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무디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레기 시리즈는 아베가 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시하라 노조미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소꿉친구가 동네에서 유명한 행주였다는 작품입니다. 만난 지 3일 만에 엄청한다는 내용인데 천박하고 음란한 쪽으로는 최고라는 이시하라 노조미답게 전체적으로 설정에 맞게 이미지를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벌크업이 된 모습과 약간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이는 몇몇 장면들이 눈에 너무나 확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오노리카의 신작입니다. 시골에 내려와 오랜만에 소꿉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해 유혹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유독 시골이랑 소꿉친구 컨셉의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노리카가 주도적인 역할로 많은 장면들을 리드해가는 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리즈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전보다 폼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평타 이상은 해줬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2023년을 마무리하는 무디즈의 신인 이시키 사라의 데뷔작입니다. 최근에 허리를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구루마를 타고 등장하는 여배우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플레이 장면에서는 복대를 차고 나옵니다. 복대에다가 통통한 몸매까지 더해지면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코지마 미나미를 능가하는 정글까지. 구상투혼이 돋보이는데 굳이 여기서까지 구상투혼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데뷔작이지만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던 데뷔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무라 코노미의 신작입니다. 엄마의 재혼으로 생긴 새아버지가 엄마가 안 계신 3일간 마법의 무력을 이용해 폭주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작품입니다. 데뷔 후 네 번째 작품이자 두 번째 드라마 작품입니다. 키무라 코노미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참으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굳이 좋은 신작들도 많은데 이걸 봐야 되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아라이 리마의 신작입니다. 새로운 곳을 개발한다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드라마 작품을 자주 보다가 오랜만에 보는 기획설정물이었는데 역시 아라이 리마는 달랐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자연산이라는 위험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투씬이 하이라이트이며 아라이 리마가 정말 이쁜 게 나왔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이었던 아라이 리마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니토리 히나의 신작입니다. S1보다는 오파이에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정말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하자마자 해금작을 찍었습니다. S1보다는 확실히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이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마기시 아야카의 신작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아야카와 동거생활이라는 컨셉의 신작입니다. 컨셉답게 야마기시 아야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테크님을 마구 뽐내는 작품입니다. 예고편은 정말 연말 최고의 명작이 탄생하나 싶었는데 막상 보니 명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야마기시 아야카의 뛰어난 테크닉을 보고 싶으시다면 추천해드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시로미네 미우의 신작입니다. 소꿉친구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드라마 작품 같지만 역시나 설정이나 스토리는 필요가 없는 작품이며 특정 스킬이 메인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남자 배우보다 키가 큰 장신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1인칭도 나옵니다. 하지만 특정 기술을 메인이다 보니 얼굴을 정면으로 잡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작품 전체가 조금 지루한 편입니다.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야세 텐의 신작입니다. 아야세 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엄청 이쁜 외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품을 보면 분명히 매력은 있습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매력도 있고 피지컬도 좋은데 무언가 애매합니다.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쁘지는 않은데 뭔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같은 레이블의 미나모의 데뷔 초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 아야세 텐에 대해서는 무언가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야세 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분 휴지! 이상 이번 신작들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데 크리스마스에 밖에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3분 휴지 특집 영상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은 고정 댓글이나 본문 더보기를 보시면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가입 시 포인트도 드리고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휴지였습니다.